노동과 관련된 법률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통칙으로 노동법이라고 하는 겁니다. 가령 근로기준법, 노동조합법, 노사관계법 그런 것 다 포함되는 겁니다. 거기다가 최저임금법, 뭐 고령자 고용법, 남녀고용평등법 굉장히 많아요. 그런 법률들을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고요? 노동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그 많은 노동법 중에서 세 개의 법률만 공부하는데 첫 번째 근로기준법입니다. 두 번째 노동조합법이 있습니다. 세 번째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. 20문항 중에서요 12, 6, 2인데 우리가 근로기준법 12문제 중에서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판례 문제인데 그럼 사리선다형에서 지문 4개 모두가 다 판례 문제냐? 그건 아니에요. 아니고 4개 지문 중에서 하나 내지는 2개가 판례 문제입니다. 전부 다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하나 아니면 두 개가 판례 지문에 나오는 그 문제가 근로기준법에서 둘에서 세 문제, 그다음에 노동조합법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전체 다 하면은 20문제에서 최세 문제에서 많게는 네 문제, 다섯 문제까지는 판례 지문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더라.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. 못할 게 뭐 있습니다. 자, 노동법 개론입니다. 목표 일단 100점 맞는 게 목표인데 진짜 내가 100점 막 힘들어 그래도 90점 이상은 나오도록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으로 8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. 최소 16개입니다. 하지만 목표는 100점으로 목표를 하고 준비를 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강의할 것입니다. 이야기하는 거 올해 목표가 내가 이 시험을 공부해서 반드시 공무원 되는 거다 그러면은 좀 노는 거 줄이고 공부 집중해가지고 한번 1년 동안 한번 해보자고.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?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.